윤석화. 오!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말씀. 목사님 제가 갑자기 초대했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네. 인사드립니다. 샬롬. 샬롬. 저는 연극 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암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암입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동생 우리 유열 동생의 간증과 찬양이 이렇게 와서 또 마이크 주니까 또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저는 제가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깨어나서 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설 수가 없었고 누군가 제 손을 붙잡아 준다 하더라도 쓰기는 잠깐 쓰지만 다시 무너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저는 제가 혼자서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혼자 쓸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혼자 쓰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데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제 스스로 놀랄 수가 놀라워요. 이제는 화장실도 저 혼자 가고요. 참 너무 착한 환자예요. 네, 마침 또 여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어도 의사의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르지만 저는 항암 치료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저를 너무나도 치유시켜준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딸이 나를 만져주는 수기 치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여리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얘를 살려줘야 된다. 나보다 이 동생을 살려줘야 된다. 정말 착한 친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알지만 아주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때는 저는 주님께서 참 귀하고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날이 오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유열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분명히 문자로 간증 정말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기 위해 기도할게 라고 끝났거든요. 나타날게 라고 안 하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중보 기도의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교회에 뱀이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사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주 평화로웠거든요. 아멘. 뱀한테 하와가 그냥 꼬임을 당하는 죄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깟 놈의 뱀이라든지 뭐 하와의 그런 마음 약한 것 정도는 우리는 이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이신 분은 다 저보다 더 믿음이 아주 두터우실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걱정할 것도 없고요. 언제나 사랑과 감사로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원 선물보다 더 큰 선물 같아.